그러시고 이제 독립시절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동학대다. 그러니까 이거 보기 나름인데, 여기서 가시결도 한번. 동자승 보면, 불쌍하신가요? 귀여우신가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긴 꽤 많으시구나. 뭐, 그냥 귀엽다. 와, 여기는 불쌍하다고 하구나. 왜 불쌍하다고 보시죠?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불쌍한 면도 있겠죠.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근데, 그거 한 굉장히 하나의 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맥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 우리는 현대사회이고, 양국사회이고, 굉장히 서구화되고, 근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회들은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죠? 그런 데서는 종교적인 전수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종교 전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뗄 수가 없죠.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인간관계나 미적 취향이나 윤리적인 판단이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일상적인 삶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죠, 지금도.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종교의 전수라고 하는, 자식을, 그러니까 부모에서 자녀 세대의 전수라고 하는 문제는 근대적 상황하고 근대 이전 상황을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대 이후에도 분명히 뭐라 그럴까, 여전히 확연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확연하게 분리되는 건. 저는 이제 책에서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길게는 이제 못 썼는데, 제 주변에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과 어떤 선생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이를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고 다닌 적이 없고,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 난 불가지론이 좋아 그러면서 교회 더 이상 안 나가겠다 그러고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신학자 아들이. 근데 그거 그냥 승인하고 넌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절대 타치를 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강요를 하지 않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고, 도킨스도 그걸 촉구하고, 그런 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에서는 굉장히 충분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경고고, 또는 그런 이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의 전수 또는 삶의 방식의 전수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끈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거를 폭력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역시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폭력이라고 단정하는 건 역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실제로 아동학대,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학대를 수반한 이런 학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어떤 신앙인이 있고, 나는 그래서 그 동자승을 보면서도 내 주변에 종교 가는 친구 중에 불교 배경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 동자승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불교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걸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되고 있는 이 친구는 누구보다도 존경을 하면서, 불교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 불교에 대한 굉장히 아주 또 다른 방식의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배경 덕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종교를 전해주는 이런 거가 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게 된다고 꼭 보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앞으로 한국 무신론운동을 이끌어가신 장대희 선생님은 뭐 굉장한 어머니의 신앙적 양육 속에서 자라신 걸로 아는데, 저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이 이제 되셨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그런 배경에서 살았지만, 뭐 어쨌든 어머님과는 뭐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고, 부모님 세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믿음의 전수 또는 그 세대에서 세대를 통한 전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아동학대로 이제 몰아가는 거는 조금 역시 극단적인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딱 제목만 보면 짐작하실 것 같아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라든지, 불교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히 유일신교, 아까 뭐 특히 그 중에서 탈레반? 그야말로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그 종교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역시 슬로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이 지닌 그 프로파간다적인 성격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사례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 그랬는데, 분명히 종교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물론 신을 믿는 종교도 있지만 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도라든지 다르마라든지 이런 거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이제 그런 신을 갖고 있는 종교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책에서 이제 그 제다이들의 스타워즈의 제다이들의 그 May Force be with you라는 그 서로의 그 인사말에 대해서 잠깐 쓴 적이 있는데. 이 force, 그야말로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한 어떤 그런 힘, 이거는 사실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라든지 이런 거라고 하긴 참 애매한, 참 묘한 거고요. 약간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게임할 때, 마나가 떨어지면, 초능력을 못 쓰죠. 스타크래프트를 하든, 리니지를 하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게임 같은, 게임 용어로 완전히 정착한 용어가 있거든요. 마나라고. 그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쓰던 용어를 인류학자들이 끌어온 거야. 타부 이런 것과 이런 거는 그러니까 타부는 북미에서 온 용어고요. 북미 그 타부는 오스트레일리아고 토템 이거는 북미 원주민들의 용어고요. 그다음 이제 마나는 역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용어인데 바위나 사물의 이면에 깃들여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힘 이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던 용어를 학자들이 빌려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또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종류의 양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중에서 유신론 그 중에서 특히 유일신교만 뽑아서 한 거는 종교에 대한 굉장히 아주 지역적인 물론 크긴 합니다만 유일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굉장히 부분적인 거라는 거고 종교 경험도 누미노제는 이제 신에 대한 경외랄까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경험이고 신비는 이 자연과 만물 속에 조화되고 녹아드는 이런 경험. 특히 이 신비 경험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굿 이너프라든지, 특히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서장 부분 같은 걸 읽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 사람도 무신론자들이고, 그러나 이 자연에 대해 서사, 그야말로 이 서사 시절 펼쳐지는 이 자연의 역사와 그 장관 앞에서 입을 못 다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경외감이나 신비감과 통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교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얘기만 이제 한번 요 끝납니다. A Christianity라는 건 없다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실체는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뭐 카톨릭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안에 개신교 안에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뭐 아마 혹시 아시는 분 계신데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죠 여전히. 토마스 알타이저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신학자인데 누구 닮았나요? 할아버지 지금 뭐 연세가 꽤 되신데 1966년 4월 8일자 타임즈에 알타이저를 포함한 기나성 같은 그 현대 신학자 한 대여섯 명이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Is God dead? 신은 죽었는가? 그래서 각자 이제 짧은 글들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알타이저는 이걸 계속 이어가서 이른바 그 Death God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흐름을 창조를 해냈죠. 근데 사신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사신신학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해방신학이나 민주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신학들에 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전통적인 삼위일체를 교정함으로써 현대신학에 이제 새로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알타이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학적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현대 신학에서 이단아라고 또 꼽히는 중요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크 테일러라고 하는 포스트모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이제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러나 다 자신은 크리스천이고 테올로지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알타이저보다 더 유명하고 사실 더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알타이저는 책이 한 권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에 그만큼 소개되기가 사람들이 소개하기가 두려워서 뭐 어쨌든 아직 뭐 알타이저가 그 기독교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논문 한 두 편인가 딱 나와 있고 번역이고 뭐고 소개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번역이 거의 다 됐습니다. 존 셸비 스퐁이라고 하는 그 미국 뉴워크, 뉴욕의 이제 뉴워크인가요? 그쪽 지역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교를 지냈고, 거기는 주교 선출제인데, 그 리버럴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선이 돼서,
정년퇴직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금 정년퇴직하고 이제 저술가로 강연자로 활동하고 계신데 뭐 전형적인 리버럴 그 성공의 신학자 예로 이제 꼽히는 사람이죠. 32년생으로 돼 있는데 근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했어. 뭐 주요 저서 예서 마침 딱 보시면 선생님 치시면 뭐 검색된 것만 지금 뭐 한 7권이고요. 지금 올 9월에 나올 책이 그 일종의 자서전 내지는 평생을 정리한 그 영원의 문제, 인간에게 영원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에게 영원이란 기억이라는 거죠. 뭐 너에게 기억되는 것. 우리가 흔히 신화 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전형적으로 왜 무신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신을 더 이상 인격적인 방식으로 성경이 그 전통이 요구해온 그런 그 유신론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 그 New Christianity for New World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12대 강령이 있습니다. New Reformation, 새로운 종교개혁을 위한 12가지 강령인데 그거를 굉장히 하나의 선언서씩 되는데 한 주씩 줄여봤습니다. 유신론적인 신예는 무의미하다. 예수는 예수의 성육신도 역시 무의미하다. 창조와 타락 이야기는 난센스다. 천연 탄생 말도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하나. 이게 신부야? 이게 기독교 사제라고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성공의 최초로 미국 성공의 최초로 여자에게 서품을 줬어요. 미국 성공의 최초로 흑인 여성에게 서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미국 성공의 최초로 게이 사제에게 서품을 줬습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람은 이론가로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흑인운동, 게이 레즈비언운동 이런 그 약자들의 편에 실제로 서서 활동해온 실천가이기도 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이죠. 미국 기독교사에서. 쭉 보시면 뭐 굉장히 그 기독교에서 단순히 뭐 이름만 무신론 신학이 아니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도발적인 그런 질문들인데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끝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걸로 뭐 평생을 살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결국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고대부터 중세부터 이미 그랬어요. 우리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그 일레인 페이걸스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의 그 종교학자가 쓴 그 아담 이브 뱀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초기 기독교 연구서가 좀 번역이 되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제도화되고 패권을 차지하면서 된 거거든요. 초기 다양했죠. 중세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번성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근대 이후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면서부터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히 특정한 흐름, 특히 펀더멘탈한 흐름이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생각이고요.